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친해지길 바라. 여야의 절친 노트. 오늘도 여야의 두 초선 의원이 나와 있을 뻔했는데 한 분은 오고 계시고 지금 한 분만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양문석 의원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저 이상희 의원이 절친이 만나는 점 의심이 왜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글쎄,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뭐 질서까지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예? 방송 시간을 이렇게 끊어낸다는 것은 예. 민주당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주소입니까? 헌정 질서, 헌법 질서, 예. 민주의 법치의 질서 예. 이런 거 지금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시간 음수도 되지 않은 분하고 제가 절친이란 말을 한다는 게 예. 글쎄요. 절친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어쨌든 뭐 진행자께서 이 부분은 페널티를 분명히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뭐 제가 이야기하는데 반론을 예.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 그럴까요? 예. 그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어제 저 그 전 참 좋습니다. 아, 혼자 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예. 그럼 근데 오시기 전에 그러면 요 얘기 좀 짚어보죠. 혼자 네. 할 수 있는 얘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예, 지금 네? 전당대회요? 예. 그 원고에 없던 얘기 아닙니까? 아,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혼자 하시니까 혼자 네. 뭐 방통 얘기하실 수도 없고. 지금 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은? 원래 선거 전략 이런 거 전문가시잖아요. 네. 뭐 전문가라기보다도요. 예. 아니, 대선 때 정무팀장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캠프? 뭐 대선에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문가라는 예. 얘기 듣기엔 좀 부끄러운 얘기고 예. 지금 그런 거죠. 뭐 표현을 하자면은 호수의 백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잔잔하고 조용한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예. 물밑으로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첫째는 아, 그 왜 호수 위도 지금 잔잔해 안 보이던데 지금? 지금 잔잔합니다. 왜냐하면은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 민주당의 지금 폭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 또 집권 여당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한 그런 어떤 다수의 의석이 뺏긴 상태에서 지금 표면적으로 당내 당대표 경선을 두고 갈등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대립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게 사실 중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민주적인 어떤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그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저 후보가 어떤 후보가 당내에 앞으로 국힘에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 또 정권 창출까지 해서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굉장히 그 삼삼오오 디스커션을 참 많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봐야 되죠. 일당의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 민주적인 그런 어떤 여론, 담론 이런 것도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뭐 연판장 나오고 뭐 그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번에 없을 사실 거다. 당내에서는 그런 일은 뭐 좀 적지 않겠느냐 또 적다기보다도 네. 없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원래, 보이지 예. 않는 손에 개입은 없다. 그렇죠. 뭐 요즘 뭐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 여기에 자성분들이 스스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의인들 개개인의 성찰론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정말 어떤 개파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원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그거 걱정하는 분도 지금도 많잖아요. 원팀이고요. 예. 지금도 원팀이고 당 선거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뭐 선거 기간 동안 저희들도 선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선거는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선거가 끝나고 남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갑자기 뭐 스튜디오가 흐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8시 20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저런 기본적인 핑계를... 질서를 저 아니, 저런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셨어요. 제가요. 예, 뭐 그건 뭐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예. 뭐 이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저는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말을 하기보다 인정을 합니다. 예. 스튜디오가 흐려졌다 하는데 스튜디오가 이불로 조명을 더 세게 예. 넣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앵커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예. 진행에 앞서서 그 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절친 노트라고 보기 힘듭니다. 뭐 절교 노트죠. 그렇죠. 절교 노트가 절망 노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제가 예.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친분을 양형과 유지해야 되겠다는 건 다름 아닙니다. 예.
외모가 좀 비슷하다는 거. 뭘 해도 촌스럽다는 거. 알겠습니다. 예. 뭘 해도 생계형으로 예. 보인다는 거. 지상파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농담하면 혼나요. 아, 날카롭습니다. 오늘 주제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두 분은 절친인 게 맞는 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분이 양문석 의원이 이상희 의원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친이 많아요. 어깨 동무가 아니고요. 네. 너무 안쓰럽게 네. 그리고 그 생태를 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상희 의원이 서 있어서 이상희라고 제가 불러줬더니 양문석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양문석 네. 저 밖에 나가면 네. 이상희 하고 저쪽에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덕분에 굉장히 우위에 선 듯한 그런 모습 보인 거 아시죠? 예. 네. 친구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갈게요. 나오라고 한 사람은 이상입니다. 그냥 자. 해본 얘기인데 그냥 자. 나오시더라고. 두 분. 예. 오늘 이 주제에서도 충돌할 게 많아요, 지금. 첫 번째 주제, 요거. 방통위원장 탄핵. 네. 일단, 이건 양문석 의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방통위원장 탄핵했어요? 탄핵을 예. 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예. 근데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했어요. 예. 그리고 새 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예. 김홍일 위원장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응할 거라는 거 사전에 예상 못 하셨습니까? 뭐 저희들 예상했죠. 예상했는데 왜 하셨어요, 그럼? 자, 첫 번째 예. 그 이동관 예. 탄핵을 그 준비하니까 사퇴했어요. 예. 그다음에 김홍일 예. 탄핵을 준비하니까 사퇴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습적인 사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진숙 지명했어요. 예. 그리고 이진숙은 원포인트 릴리프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에서 박문진 이사, KBS 이사, 그다음에 EBS 이사를 지명하고 또 바로 그 탄핵을 당하는 이런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 원포인트 릴리프가 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다시 지목할 수 있을까? 지명할 수 있을까? 임명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예. 바로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저의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 취임일성 네. 보면서 문제는 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정상화해야 된다. 언론은 공기가 아니고 흉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그냥 네. 저 방문직 이사 선임이라든지 EBS 이사 선임 쫙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이던데요. 아주 상습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예. 지금 그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예전 10여 년 전에 예와 같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단결력이 있습니까? 사실상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그 투쟁력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의 권력, 노동자의 권력, 이게 가진 자의 권력, 부자의 권력과 비교할 수 있는 권력입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무식하고 상투적인 네. 발언들이 줄줄줄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말 그대로 국민들하고 한판 묻자, 배째라 이런 행태의 발언과 이런 행태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계속해서 상투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 카드를 발동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 이상희 의원 발언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는 예. 것 같아서 이준석 전 MBC 사장 용산 대통령실이 빼들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인가라는 자 이준석 외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방금 양문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우선 뭐 상습 사태다, 상투적인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습 사태가 아니고요. 상습적인 탄핵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네?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네. 왜냐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정치 조직이 아니고 정치 합의체로 해서 일을 하는 그런 행정기관으로 봐야 되겠죠.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한 태도,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고 그 공백을 만들어 갈 수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탄핵이 불분명하게 지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탄핵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방통위원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적법적인 절차 내에서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럼 왜 자꾸 탄핵하겠느냐, 왜 자꾸 탄핵카드를 끄들고 나오느냐. 이동관 때도 그랬고, 이동관 위원장 때도 그랬고, 지금 김홍일 체제에서도 탄핵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습적인 사태라 그러는데 여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언론도 많이 볼포가 됐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하게 되면은 방문진 법에 따라서 지금 방문진 이사들이 그들의 임기가, 후임 임기가 정해지기까지는 그 연기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방통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 직무를 공백화시키고 난 다음에 방문진 이사의 임기들을 연장시켜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거는 뭐 하겠느냐.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여러 가지 탄핵 정국이라든가 거기에 입맛에 맞는 선전 도구로서 계속해서 특정 방송사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파적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송 장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가난하고 노동자의 어떤 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가 과연 가난한 노동자의 어떤 기득권 그 세력이 아니고 가난한 노동자의 세력입니까? 이미 카르텔이 형성이 돼갖고 KBS, MBC부터 시작해서 특성 방송의 7, 80% 이상이 전부 다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기득권자리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아니요. 네. 자, 요 얘기는 요, 왜냐하면 이미 저 탄핵은 된 거기 때문에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진숙 전 사. 이진숙 들어가기 전에 같은 맥락인데 네. 뭐 일체의 공백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했었고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판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윤석열 정권이에요. 자, 이명박 정권 때 양문수 못 들어오게 그 국회에서 통과한 지 4개월 동안에 시간을 껐어요. 고삼석, 박근혜 시절에 고삼석 못 들어오게 그렇게 시간을 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재민이 못 들어오게 결국은 막았어요. 왜 보수 정권만 정권을 잡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그렇게 방해하고 두렵나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가 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정신은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정치 편향적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상습적인 탄핵이라고 했는데 상습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지금 혼이 나는 거 아니에요.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어느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방송은 정치적 왜 위원회라고 이야기해요. 다섯 명이 회의에서 거기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조고 장관이 아니잖아요. 독임제는 한 사람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조를 갖다가 독임제 구조, 장관 알겠습니다.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자, 윤석열 정권 아니에요. 자, 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잠깐만요.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여기 이런 문제가 여기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상위원회 반론 드리고 주저받을게요. 왜 그게 정치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뭐 통치법에 대해서 우리 양 의원께서도 가담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가담? 가담이죠. 네. 이게 왜냐하면 공모적 행위가 누구보다 뻔한 건 아닙니까? 이게 네.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지배구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일단 탄핵의 거예요? 요소로 방통위원회 2인 체제를 불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자, 최초의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 두 분이 저 여의도 가시면서 같은 차 타고 가시면서 하시고 같은 차 어려우시면 네. 이상희 네. 의원이 다른 주제를 바꿔볼게요. 못 따라와요. 왜?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법부터 네. 시작을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고 저도 방송위원을 네.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네. 저에겐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이제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어요. 국회처럼 예. 주제를 바꿀게요. 이상희 의원 것만 끄세요. 네. 어쨌든 이진숙 전 MBC 사장이 대전 MBC 사장이 네, 네. 방통위원장 후보로 왔어요. 네. 구호에 대한 평가. 저 이거 여권에서 꺼내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MBC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획위원장도 했고요. 보도본부장도 했고 해서 방송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당면한 방송 현실에 대해서도 그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다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인사라는 것이 그 적법한 환경, 그 지금의 작금의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과 언론의 현실을 그래도 냉철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인사의 제일 기본적인 철칙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진숙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반론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양무석 의원의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상희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송을 꿰뚫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꿰뚫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서 민간에 팔아먹는 민영화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 씨는 그러한 민영화를 일찍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민영화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파괴해온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MBC에서 가장 최악의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김제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B 정권에서 MBC 사장을 했고 제가 김제철을 그 탄핵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방송통신위원회 사퇴까지 했던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 김제철의 입이 이진숙이었고요. 이진숙을 그대로 뒀었을 때 결국은 또 하나의 공영방송을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러한 행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치적 관점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토론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탄핵청은 있잖아요. 100만 대군의 탄핵 청원이 들어오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슈를 이슈로 듣겠다고 하면서 최악의 카드 국민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이나 시민사회가 들썩거리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진숙을 내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슈를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가 이진숙 내정이었는데 사실상 이슈는 이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오히려 악수 중에 악수고 장고 끝에 악수인 윤석열 정권의 상습적인 이슈 체인지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건 기름에 타는 그 불꽃에 희령을 드리는 탄핵 청원이라고 그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그걸 이슈로 듣기 위해서 그 탄핵 청원에 대한 전국을 탈피해서 이진숙을 내정했다. 저는 사회자가 공정성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간에 저렇게 자르고 들어오는 예의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꼭 지적해 주세요. 방통위원장 방통위 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3910님께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방송 문제에서 여당 여야 모두 손 떼시면 안 되나요?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방송 장악이라고 하니 보는 국민 피곤합니다. 예.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손을 떼자고 하는 게 지금 방송 3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떼는 겁니까? 4시쯤 붙이지 않은 거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손을 깊게 넣고 그리고 그 겸허하게 그렇게 해서요. 방송 장악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 다음 주 또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 앞서 얘기 나왔던 국민청원 요거 자 이상희 의원에게 먼저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에게 저 반론기를 드릴게요. 요거 이저 윤석 보니까 국민 사이트에 국민 저 국회 사이트 국민동의 청원에 그제 이미 이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최상병 특검법 확 처리하고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할 거로 보십니까? 과유불급입니다. 매사가 탄핵에 대한 사유 정확하게 과유불급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뭉개고 지금 발음을 하세요. 본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지엽적인 글로 말씀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언해드린 거예요. 조언. 자 계속 저 하시죠. 이상민 의원. 예. 과연 이 탄핵에 대한 사유가 첫 번째 될까라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헌법 제65조 제1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심대하게 중대하게 위배적인 사유 명확하게 위배되어 했을 때 탄핵입니다. 사회의 법질서의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가
그런 탄핵 정국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어두운 손, 그런 어떤 그늘이 작용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탄핵 정국을 통해서 탄핵이 된다기보다는 탄핵 정국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책출하겠다,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음모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그 탄핵 좋습니다. 뭐 100만 넘었다 했고 그것이 어느 진영의 결속이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탄핵에서 탄핵 청문회 괜찮습니다.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적인 전체 정서를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명부 사유가 사유 자체가 명백하지 않는데 탄핵 정국을 이끌고 갔다. 지금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도 탄핵이 140만 명 넘어갔습니다. 여기 때도 그러한 사연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됐고 또 그 예상했던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드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큰 실수하시는 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진짜 청문회 하셔가지고 네, 일단 뭐 대통령 예, 그 증인 부르고 이랬고. 이야기 끝나고 그냥 그 질문해 주세요. 이상희 의원의 이야기가 참 일관성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음모, 그다음에 이진숙 씨가 특정 언론의 음모,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상희 의원은 어두운 손, 특정 세력과 특정 언론의 음모,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그 대부분 야당에서 음모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대통령부터 자기 신이 내정한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신 이상희 위원까지 일관성 있게 음모론을 그 이야기합니다. 음모론은 그 정도로 그 사회가 불투명하고 음습한 기운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음습한 기운을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정상적인 그 이 통로, 소통의 통로를 막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그래서 이 탄핵 저 입법 청원 하면은 저 청문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진행하실 거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증인 소환하고 실제로 그 하는 게 법입니다. 사법 체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헌법이 사법 체계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유연석 검찰총장이 그 검사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사법 체계를 그 흔들었다 훼손시켰다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행사법에 대해서만 그 고민을 하는데 그 위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탄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국회에서의 청문회 그다음에 헌재에서의 예. 그 재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소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청문회 하신다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을 그 마지막에 이제 소환을 네. 하겠죠. 본인이 오든 안 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증인 채택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인 청문회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이 부역했던 그 옆에 알겠어. 있는 사람들도 끝났습니다. 다 청문회 예. 대상이에요. 자, 오늘 절친 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상희 의원, 양문석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